포토스토리 텔라 변형도입니다. 올여름 잘 보내고 계신가요? 그리고 해수욕장이나 산속으로 피서를 가셔서 아니면 해외여행을 가셔서 멋진 장면들 사진으로 많이 담아 오셨나요? 그리고 아마 지금쯤은 그 사진을 친구들하고 또는 가족들하고 공유하면서 즐거운 한때를 보내시고 있을지 몰라요. 저는 그동안 사진에 대해서 그것도 우리가 일상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이 스마트폰 카메라에 대해서 어떻게 사진을 찍으면 좋을 것인지에 대해서 아주 전문적인 분야보다는 우리가 일상에서 좋은 사진을 찍을 수 있는 방법들을 하나 둘 얘기해 가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그런 방법 중에 하나로서 렌즈를 가끔가다 닦아주자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사진을 찍고 하면 화면 이쪽은 이렇게 닦기도 하고 렉으로 닦기도 하죠. 그러나 혹시 카메라, 스마트폰 카메라의 렌즈를 닦아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거의 닦지도 않아요. 근데 요즘은 이제 미세먼지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이 좋지 않아서 이 스마트폰에 달려있는 렌즈에 미세먼지라도 이런 것이 많이 끼어서 사진이 좀 흐릿하거나 선명하지 못하는 그런 형태가 나옵니다. 그때는 우리가 안경 닦는 렉 있죠. 그것을 가지고 렌즈를 좀 닦아줘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너무 자주 닦지는 마십시오. 그 닦는 것도 한 방향으로 이렇게 닦으십시오. 그래서 거칠은 어떤 물건을 가지고 닦으시면 안 됩니다. 그죠? 이걸 닦으시고 특히 셀카로 찍을 때는 셀카의 렌즈는 또 이쪽에 방향이 있어요. 이쪽에 위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방향이 있습니다. 이것을 좀 닦아주셔야 돼요. 근데 스마트폰은 이렇게 화면이 커져 있기 때문에 셀카일 경우에는 그 렌즈가 잘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셀카를 켜놓고 윗화면을 이렇게 손가락으로 쭉 당겨보면은 화면이 가리는 곳이 있어요. 화면이 가리는 곳이. 그곳이 렌즈니까 그곳을 간혹 한 번씩 닦아주면은 더 선명한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우리 얼굴은 아침마다 닦죠. 얼굴은 아침마다 닦고 눈도 이렇게 세수를 하지만은 우리가 주로 많이 사용하는 스마트폰 카메라의 렌즈는 잘 닦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가 스마트폰을 하도 많이 사용하지 않아요. 많이 사용하다 보면은 이 손에 묻은 여러 가지 손에 기름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묻게 돼요. 그래서 종종 렌즈를 닦아주는 것이 좋은 사진을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으로 멋진 사진 만드시고 그 사진을 보면서 행복해 하십시오. 다음에 또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